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선생이고요. 오늘 이제 영상 컨텐츠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금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드를 띄워놓고 영상 하단에 이제 자세히 보기에다가 또 참고를 넣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관계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감 좀 보통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조금씩 깨작해갖고 올리시면 어느 정도 당첨 확률이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세요. 이제 신한 물감이랑 함께 이제 앞광고 하고 있는 거고요. 1등한테는 이제 신한 패스 한 세트, 2등한테는 신한 SWC 한 세트, 3등한테는 이제 신한에서 새로 나온 터치 펜슬, 연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거 드리니까요. 당첨률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당첨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경쟁률이 보통 한 정시 경쟁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낮을 수 있겠다. 어쨌든 간에 오늘 컨텐츠는요. 건대 영상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대 자체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 건대가 아무래도 실기대회가 올해 없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실기대회를 통해서 정시 맛보기를 좀 보여주고 그게 이제 정시로 넘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짠 하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기대회가 열리지 않았고 저희가 또 짐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건대라고 하면은 이제 과 특성을 좀 이렇게 많이 살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요번에 커디 같은 경우는 평면 문제가 나왔고 지금 오늘 다룰 영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하는 뭐 기법들 중에 하나인 뭐 광각 이죠. 광각은 이제 저희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폰 이제 11 이상을 좀 취급하시게 된 분들은 이제 광각이라는 개념을 좀 아실 거예요. 이제 화면을 이제 넓게 잡아서 좀 이렇게 화면을 좀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3.2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4.2시 혹은 5.2시의 일단 그런 어떤 투시도법을 활용한 이제 크게 보는 화면을 크게 늘어뜨리는 그런 어떤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이미지를 또 띄워놓겠습니다. 3.2시라 하는 거는 양옆과 아래 공간 혹은 윗공간만 보는 게 3.2시인데 4.2시는 위아래 공간이 한 프레임에 다 나와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한 화면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4.2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제 광각 렌즈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4.2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형태가 좀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도 왜곡을 표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왜곡이 좀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평소에 이제 광각 렌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고 아예 그냥 광각이라는 단어를 왜곡이라는 단어를 무시하고 그냥 평소 했던 대로 그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뽑힌 그림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왜곡을 시키거나 4.2시를 맞췄다고 해서 뽑힌 그림들보다도 그냥 잘 그려서 뽑힌 그림들도 꽤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당황하고 좀 이렇게 헷갈려 했다라는 이제 반증이 되겠죠. 어찌 됐던 4.2시란 그런 것이고 왜곡이란 그래서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일단 드리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 전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를 좀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린 관계로 초벌이 어느 정도 쳐져 있는 상태로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벌이 쳐 있어요. 자 일단 띄워놓겠습니다. 화면 이 장면을 보시면 초벌이 쳐져 있죠. 스케치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4.2시 그러니까 위 공간과 아래 공간으로 멀어지고 멀어진다 그죠? 그래서 형태들이 약간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이게 볼록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볼록한 렌즈 이렇게 그래서 위로도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아래로도 이렇게 옆으로도 공간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4.2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떠졌고 그 4.2시와 왜곡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아래로 육면체 2시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나요? 이거를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위아래로 배치했고 양옆 앞뒤로 어느 정도 배치를 해서 이 왜곡된 느낌을 좀 더 극대화했다. 아무래도 이 원기둥 형태의 바퀴는 어렵잖아요. 이게 원기둥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렸는데 이게 왜곡이 된 건지 아닌 건지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얘가 좀 옆에 쌓여 들어가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맞추기도 어려워. 그런 것들은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활용하는 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쨌든 초벌을 들어갔고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흰색은 흰색으로다가 제가 좀 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재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벌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묘사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묘사를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밧줄! 밧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실제 사물로는 되게 연한 게 아니라 얇은 줄이었죠. 얇은 줄이었는데 사실상 밧줄이랑 똑같았어요. 생김새나 꼬라지나 뭐 이렇게 꼬아져 있는 뭐 그런 형태라던가 이게 똑같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아이보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흰색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묘사를 할 때 너무 이 밧줄 묘사에 신경을 쓰다 보면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해진다는 표현이 안 맞구나. 어두워질 수가 있죠. 어두워져서 좀 칙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 흰색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묘사하면서 조심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검정색 색연필 그리고 이제 톤에 맞는 색연필을 이렇게 쥐고서 이제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저기 밧줄들, 밧줄이라고 할게 밧줄이 아니지만 편의상 그래서 밧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묘사해 나가면서 밝음 찾아주죠. 근데 사실 지금 그리는 요 그림의 제시물들은 그릴 게 없어요. 그릴 게 형태는 복잡하지만 묘사거리가 없다. 그냥 무광 플라스틱인데 저기다가 뭘 묘사를 해요, 그죠? 묘사할 게 없고 이제 조형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 대비를 찾는 배치가 오히려 시선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제 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뭐 묘사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묘사를 할 수도 있고 묘사로서 내가 매력 어필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것보다는 그런 조형적인 배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흰색 배경에서 붙는 저 밧줄들은 아무래도 톤을 조금 잡아줘야 보이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흰색 물체의 임을 살리면서 이 묘사하는 저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 가닥 이렇게 자꾸 거슬리게 나를 짜증나게 거슬리게 하네. 아무튼간에 지금 또 약간 초점이 나갔나 화면이. 예, 그래서 어쨌든 톤을 좀 중시해서 색깔이 왜곡되지 않게 그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둠 좀 미비된 공간들 어둠 잡아주면서 신한 포스터 블랙 앞광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뒷광고를 하지 않고 이제 포스터 블랙을 저렇게 딱 찔러주니까 어떻습니까? 어둠 사이에서 잘 보이죠? 저만큼 신한의 포스터 블랙과 혹은 이제 패스 블랙은 강력하다. 강력하다. 사실상 이제 제가 많이 써보고 지금 뭐 지원받고 협찬받아서 이거를 그리고 있지만 신한 포스터 블랙이 가장 발색은 좋은 것 같아요. 그 무광 매트한 블랙의 느낌 굉장히 좀 잘 잡히는 것 같고 이제 무광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너무 과한 묘사보다는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뭔가 번지는 그런 반사 느낌 있죠? 그거 살짝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살짝 살려주는 거고 지금 칠하는 부분도 저게 넓은 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런 데서는 아무래도 묘사거리가 조금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색연필로 기교를 부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색깔이 다 발렸고 톤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그려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려서 왜 저거를 이렇게 헤매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주 간단간단하게 완성을 해서 넘어가자 라는 거고 이제 근경 같은 경우도 아마 저 정도로 하고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만 하고 끝내죠. 네. 자, 그림자도 톤이 좀 구멍난데 송송 구멍난데 다시 좀 촘촘하게 채워줘서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주제부도 묘사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렇게 은은한 느낌 살짝 주워가면서 은은하게 뭔가 반사되는 느낌 줘가면서 무광의 블랙이란다 무광의 플라스틱 느낌을 좀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고 자, 저 부분은 지금 이제 좀 하고 나니까 좀 후회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저기 실제로 저 바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찍어놓은 거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이게 반투명이에요. 반투명이라서 은근슬쩍 저게 빨간색이 살짝 비쳐요. 은근슬쩍? 이게 맞는 말인가? 은근슬쩍?
은은하게, 은은하게 저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입혔는데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흰색의 느낌을 살려서 대비값이 더 셌으면 어땠을까. 자, 생화이트 들어갑니다. 생화이트 들어갔는데 닦아준 부분들이랑 생각하면서 필요한 데만 이렇게 톡톡 찔러주면서 끝내면은 금방 끝납니다. 금방. 이제 형광등 비치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이 공간에 형광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제 형광등 비치는 느낌 발라주는 거죠. 네, 저렇게 기교 부리죠. 찍어놓고 손으로 탁. 이것도 이제 팁인데 이제 뭐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물로 푸는 게 그때그때 즉석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잡아놓고 손으로 그냥 손을 희생을 하는 개념으로다가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의 느낌이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총 걸린 시간이 채색만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4시간 정도 오래 걸렸죠.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종이도 못 돌리고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점, 그 점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기가 이제 마지막에 그려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파란색을 좀 첨가를 했어요. 저 부분도 이제 왜곡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 4.2시 느낌이 좀 물씬 풍기죠.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되었고, 완성된 그림을 함께 보시면 왜곡된 느낌, 4.2시라는 개념을 알고서 접근한 왜곡된 이 장면이 아무래도 원하시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출제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아, 이 문제를 냈을 때 애들이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아니라고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출제 의도는 요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해봤고 채색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게 보셨고 이제 좀 유익하다 싶으시면 다들 좋아요랑 구독 클릭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제 아트 앤 디자인이나 미대시처럼 그대들에게 날라갑니다. 이 입시 정보가 날라갑니다. 또 입시뿐만 아니라 임무라도 즐겁게 그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이벤트 참여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